따라다니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말이죠. 네이버 검색어 3위와 5위를 우리 김유정과 영화 비밀이 랭크를 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우리 김유정 씨를 만나도록. 아, 저쪽으로 돌아서 오세요. 네, 다치시면 안 되니까. 네, 생방송 중이고요. 어우, 지금 갈수록 늘어나네요. 아까 저희 쇼케이스도 다 생방송 됐었고요. 정말 많은. 아, 보셨어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등장하면 여러분들 정확히 3초 뒤에 김유정 씨를 검색해주시는 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김유정 씨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정 씨는 사실 이런 뉴미디어 개인 방송 좀 잘 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의 댓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어 지금 3위와 5위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네티즌분들, 쿤티비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유정 씨의 육성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좀 읽어볼까요? 네. 와, 유정이 예쁘다. 제가 읽기에 좀. 아, 그렇죠. 되게 예. 빨리 올라오네요. 예, 예쁘다, 예쁘다부터 생일 축하해요가 많이 올라오고 와,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야. 정말 요즘에 정말 이 대세. 인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인기 끝 어떤 그런 느낌? 정말 대세. 이런 거 좀 인기 실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죠. 네. 네. 아, 그만큼 정말 작품 활동을 정말 또 많이 하셨고,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자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제가 뒤에 보이는 비밀이라는 영화 포스터가 네. 보이는데요. 네. 뒤에 제가 소준 오빠랑 그리고 성동희 선배님과 함께 출연한 네. 영화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쇼케이스를 했던 자리고, 아까도 네, 생방송으로 나간 거죠. 네, 네. 생방송으로. 그래서 끝나고 제가 영화 홍보차 그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네. 이곳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유정 씨가 예전에 그 마리텔에서 MBC 마리텔이죠. 우리 김동현 군이 전화를 했을 때 아프리카 TV냐라고 얘기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네. 그거 첫 방송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도 아, 전화가 아니, 왔는데 무슨 개인 방송 대결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TV가 개인 방송의 그렇죠. 그 시초. 아, 그렇죠. 선두주자죠. 네. 그래서 보고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비슷한 거라고 해서. 네. 아, 그러면 아프리카 TV를 혹시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네. 자주 못 보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정말 자주 네. 보는 채널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어떤 분이지? 혹시 뭐 옆에서 살짝 살짝 보기는 힌트를 했는데. 주자면 어떤 방송을 하고 있던가? 먹는 방송. 남자분들 방송 많이 보는 거. 자, 김유정 씨의 친언니는 아프리카 TV의 광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계속 검색어 확인해주고 계시고 계속 우리 김유정 씨 이쁘다 이쁘다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초반에 이렇게 소통하는 의미로 닉네임 한두 분 정도 읽어주신 게 왼쪽이 닉네임이거든요. 네. 되게 네.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우리 유정 씨가 이름을 불러주시면. 네. 네. 어디? 와, 너무 빠르다. 혹시 너무 빠르면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잡아두셔도. 잡을 수 있구나. 그렇죠, 신기하다. 그렇죠. 네. 진정한 소통. 라민땅콩 제뉴인. 제 제뉴인이 제 팬카페 이름이거든요. 팬클럽의 이름, 팬카페 이름까지. 네. 와, 귀요미. 소란의 종, 한기님, 포돌이, 지홀님, 와. 되게 많이 저요저요 해주고 계신데 네, 네. 엄청납니다. 막 쭉쭉 올라오고 네, 시대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 아이 컨택을 하듯이 생방송을 또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유정 씨 원샷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김유정 씨가 10월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비밀은 이런 영화니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10월 15일날 개봉하는 비밀이란 영화는요. 일단 성동희 선배님과 손호준 오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정말 멋진 예쁘고 멋진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정말 깊은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비밀이 많은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관에 오셔서 비밀을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워낙 많은 작품 하셨잖아요. 데뷔가 첫 데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저는 네. 광고랑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데뷔하신 지가 이제 한 12년, 1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17살의 나이인데 12년, 13년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광고도 있고 네. 영화도 있고 드라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김유정 하면 생각나는 작품 어떤 작품이 있을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해요. 네. 진짜로. 실시간 여론이고 실시간 댓글이기 때문에 우리 대중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김유정 씨 하면 생각나는 작품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찜에
아 일지매가 해품 있네요. 해품달. 해품달도 있고요. 마길스 동창생 베스킨라빈스는 저 안 나오는데요. 네. 여운 의견. 와 크라운산도 어떻게 하세요? 와. 야 많은 분들이. 크라운산도가 제가 제일 애기 때 찍은 광고이거든요. 인기가요. MC도 있고요. 네. 추격자를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명순이 12살 또 예능을 기억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 앵그리맘. 앵그리맘. 네. 그렇죠. 네. 가장 좀 이렇게 와 이것도 하시나 싶을 만한 것도 있을까요? 전 아까 응. 크라운산 친절한 금자 씨도 오. 제가 엄청 잠깐 나왔는데 알고 계시네요.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이런 똑같은 질문이 있다면 영화 비밀이 그냥 따다다다다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비밀은 좀 이런 부분은 나에게 이 배우로서 뭔가 좀 남달랐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하면서 네.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이고요. 정말 하고 싶어 했고 기다려왔던 작품이었고 네. 되게 깊은 내면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캐릭터도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영화로 통해서 그게 좀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받으면 느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개그맨들도 이제 아이디어 하다 보면 이건 대박 난다 안 난다 뭐 그런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유정 씨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막 코미디 막 이런 쪽은 아니에요. 살짝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보셨을 때 살짝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여서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미리 예고편을 다들 보셨거든요. 아까 쇼케이스도 보셨고요. 네. 시청자분들 우리 예비 관객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에서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지 저희는 주로 이제 소통하는 방송이라 시청자분들께 반대로 역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유정 씨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이거를 누르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가장 궁금해한 점은 반전. 그건 비밀이에요. 아 제가 비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네티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건 비밀이라고 재치있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성동일 씨의 연기력이지 믿고 보는 성동일이라는 네. 맞아 우리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우리 성배우님과 함께한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첫 작품이셨나요 혹시 같이 한 게? 아니요 제가 비밀까지 하면 새 작품을 같이 하는 건데요. 세 번째. 제가 항상 네.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은 배우분으로 네. 꼽았던 분이에요. 성동희 선배님이. 그래서 저는 아기 때 뉴하트라는 드라마에서 나 뉴하트요? 네. 제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셨었고요. 한 번은 의아한 거짓말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이제 많이 맞추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의 아버지로 나오셨고 이제 비밀에서 저의 아버지로 나오셨는데요. 네. 그동안 마주칠 기회가 없었어요. 같은 작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비밀을 통해서 같이 연기하고 호흡도 맞춰보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 중에 인트로 영상 중에 내 며느리 삼을 거다라는 발언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웃음을 자아내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도 좀 얘기하시나요? 뭐 촬영 현장에서 뭐 야, 넌 내 며느리 삼을 거야 라든지.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긴 했어요, 주님. 아, 그 아드님이 그 나이가 지금. 지금 나이 되게 어리실 거예요. 초등학교 네. 한 5, 6학년 되실 거예요. 유정 씨도 어린데 거기서 더 어린. 그때 그냥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래도 기분 되게 나쁘진 않고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만약에 뭘 따지지 않고 성동일 네. 선배님이 저의 미래의 시아버지가 되신다면 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그 시댁 생활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항상 존경하던 분이고 너무 재밌으시니까 네. 자 우리 유정 씨에게는 독특한 팬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정 씨에게 애기 빨리 재우라고 지금 9시밖에 안 됐는데 아니, 9시밖에 안 됐어요. 예, 우리 씨의 유정 씨를 아끼는 마음에 애기 그만 집에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엄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극중 내에서 이제 영화 안에서 여기 올라오네요. 성동일 씨와 손호진 씨의 비밀 사이에서 김유정 씨가 가지는 비밀은 뭘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핑건 님께서 질문해 주시는데 조금 질문을 쉽게 가보자면 세 분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세 분의 호흡은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성동일 선배님도 호준 오빠랑 이미 하셨죠. 작품을 하셨었고 저도 그렇고
되게 친근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항상 송은우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네.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살짝 좀 무겁고 어두워서 현장이 자칫하면 좀 그래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더. 네, 성동희 선배님이 너무 재밌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업해주셔서 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올라오시는 글을 읽어드리면 얼굴 크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옆에 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좀 얼굴 작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인가요? 네. 요즘에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아, 얼굴 서두라는 얘기 막 이런 네, 조금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 뵈면은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네. 얼굴 막 너무 작다 이렇게 빈말이어도 해주시면 저는 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 소두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갈 테니까 유정 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김유정 씨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제 바로 옆에 농구공과 탁구공이라고 얘기해 주는. 야, 농구공까지는 아니고 세 배는 아니다. 여기 올라왔네요. 우와. 네. 아, 네이버 검색어 또 계속 유지를 우와. 해주고 계시네요. 좋아요. 자, 뒤에 포스터를 보면은요. 비밀이면 사실 저희가 영어 제목으로는 시크릿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특별해요. 서클 오브 어톤먼트 어톤먼트라고 읽어야 돼. 저도 이거를 네. 본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게 됐어요. 그렇죠. 비밀이란 영화가 경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포스터도 찍어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아직 본 지 얼마 안 돼서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Circle of Atonement A-T-O-N-E-M-E-N-T는 어떤 뜻이 있나요? 서클은 뭐 서클인 것 같고 예, 이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주로 30대 분들, 20대 분들, 고학력다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역시나 대답은 응 비밀이야로 도대체 아, 모르면 다 비밀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포스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흥미롭게 네. 지켜보고 계신데 네. 여고생의 의상을 입으시고 총을 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혹시 작품했던 거 중에 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번 처음 아니신가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유정 씨 정말 많은 작품 하셨는데 총은 처음이셨을 네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나요? 유정 씨에게 총이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연기가 총군 연기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그렇게 제대로 든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스터라도 이렇게 비장하게 총을 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총을 들고 있는 과연 김유정 씨의 총 연기는? 네. 어땠을지 우리가 극장에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관객분들 예비 관객분들인데 이제 극장에 가서 스크린에서 이제 유정 씨를 확인할 텐데 영화 비밀에서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좀 예. 비밀입니다. 아, 인터뷰 너무 어렵다. 아니 자꾸 비밀이라고 해주시니까 저는 저희 영화의 비밀을 꼭 예. 그 각자의 비밀이 있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응어리들 네. 그게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보시고 이제 좀 감명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또 비밀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네. 보시면서 공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려주셨습니다. 서클 오브 어떤 오토맨스의 속죄의 반경이라는 네. 아. 답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영화 10번 먹게 응원한다 올라오셨는데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쇼케이스 시작하기 전에 예비 우리 또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나이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좀 어린 나이시잖아요. 지금의 배우로서의 나 지금의 17이란 나이가 좀 즐기고 있는지 혹은 아 빨리 좀 성인이 돼서 더 어떻게 보면 좀 배역의 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좀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전에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왜냐면 답답한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좀 지금 드는 생각은 최대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생 역할은 지금밖에 못 하잖아요. 교복 입은 역할은. 왜요? 왜요? 스무 살 넘어서도. 스무 살 넘어서도 하지만 뭐 어른스럽고 좀 속 깊고 이런 거는 좀 막 눈물 흘리고 막 비련 이런 그런 건 좀 서른 살 돼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발랄하고 그런 사연이 있어도 좀 겉으로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제가 맡은 역할처럼 네, 네 교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학생이면은 사실 그 배우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배우이기 때문에 얘가 맞겠죠. 학교 생활에서 이런 점을 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스케줄상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네,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하고 저는 오히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좀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안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좀 너무 아쉽고 네, 그래도 최대한 연기 배우 활동하면서 학생으로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배우로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개근을 하는 것도 일이 없다라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좀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두 마리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쪽 분야에서 다들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많이 해주는데 최근에 축제에도 참여하셨다라고 학교 축제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제 중학교 때 네.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3년 내내 축제를 나갔어요. 사실 중요하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네. 같이 추억을 쌓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뭐 입시 때문에 뭐 수능 때문에 많이 네. 놀지도 못하고 추억을 못 쌓잖아요. 거의 그렇죠.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최대한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야겠다 하고 이제 재밌게 그냥 재미삼아 축제를 나갔었어요. 네. 네. 축제를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주말이죠. 부산 국제 영화제. 네. 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영화 축제죠. 우리 유정 씨는 이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또. 네. 어때요? 이렇게 배우로서의 우리 부산 국제 영화제는 어떤 느낌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꼭 가고 싶은 축제죠. 네. 굉장히 큰 축제이기 때문에 네. 가서 영화도 많은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저는 특히 좋은 게 팬분들과 그 해운대 막 이런 시장 이런 데서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쉽게도 개막식 때만 가고 스케줄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배우분들이 그 부산 국제영화제가 끝나면 그 무슨 동이죠, 거기가? 그 주변에서 시민분들하고 같이 얼어서 막걸리 마시고 뭐 이런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더 어우러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도 아쉽지만 오프닝까지만 우리가 또 하지만 여러분들 개막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런 딸 가진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많이 자랑스러워하시죠? 예, 가족분들이 뭐. 네, 네. 아까 네. 언니도 있고. 네, 맞아요. 언니, 오빠 이렇게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네, 요즘엔 조금 자랑스러워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보실 텐데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속으로 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몰입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노력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 영화는 한 번도 시사회에 저희 가족분들이 네, 오신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꼭 와서 봐서 보고 저를 좀 많이 막 떨려서 오히려 좀 못 오셨을까? 그냥 뭐하러 가서 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는 맞아요. 네. 우리 아버지도 이거 안 본다고 하시는데 다 보세요. 네, 드라마도 네. 타방송 사건 아니에요. 아, 우리 딸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네, 막 다른 방송 거 보고 저희 막 언니가 특히 네. 어떻게 정말 잔인하고 냉정하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배우로서 이제 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유정 씨가 느끼기엔 앞으로 정말 많은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해온 시간보다 해나갈 시간들이 많은데 스스로가 좀 배우로서 더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도 있고 더 이렇게 키워나가고 싶은 분야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네. 그런 좀 진지하고 속이 좀 깊고 네.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을 머릿속으로 간직하고 있고 이런 걸 거의 처음 맡아봤어요. 네. 그걸 풀어내는 감정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연기를 많이 계속 도전해보고 싶어요. 17살이 실례지만 맞으시죠? 네. 정말 뭐랄까 윤여정 쌤과 그 이상의 어떤 배우로서의 진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살인데 또 하나 유정 씨에게 배우고 간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나요? 살이 엄청 빠지신 것 같아요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제가 조금 사실 통통한 편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막 식단 조절 같은 것도 가끔씩 하고 있어요. 물론은 한번 먹으면 계속 먹긴 하지만 네.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조금씩 젖살이 빠지면서 네. 같이 빠져서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막 오히려 더 쪘는데 빠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 오히려 네. 이 젖살이 빠지면서. 네. 우리 스무 살의 김유정 씨는 어떤 모습일지 또 굉장히 또 저희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아 요 질문을 제가 읽어도 될까요? 먼저 우리 유정 씨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니요. 요건 나중에 저희가 걔가 촉이 좋아요? 아 최근에 혹시 배우로서 보신 영화도 있는지. 아 맞아요. 배우로서 많은 작품을 하시지만 또 돌아가면은 또 관객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좀 네. 그 보신 영화가 있나요? 저는 전 영화를 되게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혼자서? 핸드폰으로. 네. 이제 예전에 나왔던 영화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아, 최신 개봉작보다는 네. 전에 봤던 걸 다시 보거나 뭐 비포 선라이즈나 이런 것도 봤었고. 아, 뭐 최고의 영화를 또 보셨군요. 네, 좀 명작들을 많이 돌려보려고 막 포레스트 검프나 이런 것들. 네. 늘 좀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군요. 더 뭐 보고 더 영감을 얻으려고 하시고. 네, 맞아요. 그 보면서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막 그런 4D로 보는 그런 웅장한 영화보다는 네. 조금 조용조용한 영화를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 비밀이란 영화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어떤 실제 김유정 씨하고 이 비밀 안에서의 극중 캐릭터하고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비밀 속에 제가 네. 맡은 캐릭터랑 네. 저 실제 김유정 씨와 물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밝은 척하고 네. 속으로는 자기만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저도 물론 뭐 제가 뭐 우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렇게 막 항상 웃고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도 많이 하고 진지해진 때도 그쵸. 있고. 혼자 있을 때 웃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혼자 있는데 그냥 실실거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누적으로 3만 3천 분이 넘게 지금 시청을 해주셨고요. 실시간으로도 수천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유정 씨가 한번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뭐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네. 우와. 유정 씨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답변을 고르고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쑥 올리셔도 돼요. 쑥. 쑥. 아, 이렇게 반대로. 아 반대로. 최대한. 네. 네. 어, 예. 실시간이죠. 이상형이 계속 올라오네요. 남자친구 있나요? 이상형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저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허스키하신 네, 분. 제가 워낙 좀 중저음 여자치고는 살짝 낮은 편인데요. 예전엔 되게 허스키했었거든요. 제가 좀 배우를 하고 싶어서 좀 단련시켰는데 네. 좀 허스키한 목소리에 채팅창에 마동석 씨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어이 어이 여러분들 그 최고의 명대사가 아직 떠오릅니다. 목소리가 좀 네. 허스키하고 좀 노래를 잘 부르시죠. 아 최근에 배달 통해서 노래를 광고에서 부르셨었는데 또 하나 네. 자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시고 저는 배드민턴을 같이 칠 수 있는 우와 배드민턴을 같이 칠 수 있는 남자요. 제가 배드민턴 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네. 한 번도 잘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랑 호흡이 좀 그렇게 잘하는 것까지는 않은데 저랑 좀 비슷하게 잘하는 그러면 마동석이 아니, 근데 좋아요. 기승전 마동석 씨로 와 많이 올라오네요. 아 많이 올라오네요. 와 아 배드민턴을 평소에 좀 즐겨하시는구나. 네, 네. 저는 네. 공 가지고 하는 그 운동을 좋아해서 네. 특히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배드민턴은 좀 야외 스포츠 아 실내도 있죠? 네 배드민턴에. 실내 배드민턴장도 있고.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 김유정 씨의 미래의 이상형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목소리를 까시고요. 허스키 하시고 그리고 노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서울 어디에 근교에 배드민턴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아, 제 이상형이에요.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 검색어도 유지해 주시고 정말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아 박명수 씨가 떴다고요? 저 박명수 네.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아 제 전 사장님이세요. 진짜요? 네 거성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우와 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잘해줄 수밖에 없죠. 츤데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 좋아. 박명수 씨가 잘 나갈수록 잘해드려요. 그러니까 잘해주셨죠. 김유정 씨가 잘 나가서. 뭔가 저한테 뚝뚝 대면서 좀 챙겨주시는 게 맞아요. 되게 진짜 아빠 같으셨어요. 진짜 아빠 같았다고? 뭔가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박명수 씨가 진짜 아빠 같았다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와 고마워 사랑. 오 이런. 아이고 이거. 와. 요거 담아가실래요 혹시? 와 네, 여기 유정 고마워, 씨 사랑해. 뭘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유정아 고마워가 올라오고 있어서. 와. 좋은. 와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디 하나만 저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영상에 쓰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짧아요.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 비밀의 김유정이었습니다. 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배우 김유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 비밀에서 정연 역할을 맡은 김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말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10월 15일에 스크린에서 뵙겠습니다. 영화 비밀의 김유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끝까지. 네. 우와. 야, 진짜 감동이네요. 제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뜨거운 적은 정말 정말요? 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도 그 거기에 네. 속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와 유정아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그만두 유정아 그만두. 그만두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만두 중에 그만두 제일 좋아합니다. CF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유정 씨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스케줄을 이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이거 우리 대. 생방송이 저희가 바로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이쪽으로 네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셀프, 네. 카메라를 진행하고 네. 있네요. 네네네. 이거 잠깐만. 네네네. 네. 그 괜찮으나요? 저희 생방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되고 있는데? 네 계속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제가 음성을 할게요.